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아, 어떤 저게 궁금하세요? 대창. 뭐라고요? 대창. 대창이고요. 매스꺼랑 비중이요? 네, 1510원에 한5% 정도 샀는데요. 1510원에 5%? 보니까는 좀 매수가 좀돼 있는 것 같아서 뭐가 돼 들어가봤는데, 있다고요? 흑연, 매수가 좀, 아니, 좀 매집이 좀돼 있는 것 같아서 1510원에 좀 뉴스를 기다리고 흑연 때문에 한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글쎄요, 뭐, 잘 들어갔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잘안 들어갔다 하기도 애매한 그런 어정쩡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를 뭐라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단기적인 차트 모양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라고 하면은, 저는 그닥 뭐 좋은 자리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자리는,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1400원짜리쯤에 들어가가지고 떨어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밀려 내려갔을 때, 이제 1200원 정도에 추가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예를 만약에 차트를 보고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정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자리와 내려왔을 때이 1400원짜리에서 우리가 보통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여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자리쯤에 있을 때는 아니 눌림목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건데요. 단타는 여기서 눌림목이 만들어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단타는 살짝 도박기가 원래 있어요. 그러면 원래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1400원대쯤에 들어가는 게 맞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리를 안 만든다면은 손절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저기서 추가 매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 대응을 해가지고 끌고 가거나 아니면 난 시간을 벌고 다른 종목을 하러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1510원은 지금 저는 왜 샀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가격에 여기 살 이유가 저는 전혀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따라붙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건 아무런 근본이 없는 투자를 하셨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투자하는 방식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주식을 조금 한다 하는 사람인 1510원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웃긴 자리예요. 왜 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샀다 하더라도 1480원 자리가 지난 횡보하는 자리의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사볼 필요가 있는데 저것도 아니고 1510원이라는 근거를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샀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찌됐든 높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시는 걸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엮이면서 원자재 관련주로 좀 엮여 있어가지고 원자재 쪽이 움직이게 되면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얘도 뭐 2차전지 엮이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산업에 또 이렇게 엮이지 않을까. 요즘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그런 데 엮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올 수는 있거든요.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차트에서 내가 가격을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용 때문에 한번 튀어 오르게 되면 팔아내시고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더 하시던가 만약에 기업을 조금 잘 알고 투자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기업에 대해서 완전히 바싹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을 보고 같이 투자를 하시던지 차트를 보고 차트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차트 매매해야 되는 자리에 기업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약간 조금 엇박자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자리는 밀려 내려갔을 때 1410원이 밀린다면 손절하시던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가지고 1300원대나 1250원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홀딩하셨다가 추가 매수 대응해서 나오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잘못 들어갔는데 비중이 그래도 5%이기 때문에 다행히 대응 전략은 여러 가지 짤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추가 매수 대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원 자리가 밀리면 추가 매수해서 올라올 때 슈팅 나올 때 팔아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공부를 방향을 정하고 보세요. 차트 공부할 건지 기업 분석할 건지 정하시고 확실하게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매수가 올라오면 차라리 매수해버릴까요?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내 실력이 안될 때는 내가 대응이 안 되니까는 팔아낸 다음에 주식은 언제든지 실력 준비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수익 뭐 감사합니다. 안 본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부자 될 뻔한 거 놓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좀 공부 좀더 하시고 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이 가장 근본적인 조언이 될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